집에서 선거도 해보셨어요, 서현 씨? 네, 해봤어요. 아, 해봤어요? 어떠셨어요? 네,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선거를 한 게 남편분 때문에 선거를 했어요. 남편분? 네, 제가 제가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니까 저는 시간이 없잖아요. 그래서 오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너 선거 안 하냐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? 선거를 해. 선거는 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? 이랬는데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선거 문화가 되게 그쵸, 신기한 거예요. 네, 그래서 저 직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. 선거는 하고 싶은 사람 그냥 무조건 북한은 거기 서민이 인민이면 다 가서 해야 돼. 무조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야 되거든요. 100%예요. 네, 무조건. 투표율이. 네, 신분증 들고 가서 무조건 해야 돼요. 안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반동으로 뭐 잡혀가거나 뭔 일이 나니까. 그래서 저뭐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경험이 있어서 아니 선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 하니까 신랑이 그러더라고요. 저한테 선거를 하면 그 앞에서 이벤트가 있대요. 선물도 주고 뭐도 이벤트가 있대요. 그러니까 제가 그 말에 확 캔 거예요. 그래서 선거장에 같이 갔어요. 갔는데 수갑구나. 갈 때부터 엄숙하고 들어갈 때도 조용히 들어가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도 조용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오빠 선거하는데 뭐 이벤트가 어디 있어? 막 제가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저를 어디 데려가더니 저한테 립스틱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날에 그러더라고요. 이게 이벤트야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거예요. 아주 이벤트를 저렴하게 잘하시네요. 너무 훌륭하시네. 립스틱이 어디예요? 선거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렇죠. 후보들의 정책에 담긴 그 선거 공보 있잖아요. 이게 집으로 오잖아요. 그거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선거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. 중요하다. 인터넷으로도 정책 공약 알림위에서 후보자 공약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매니페스토라고 하죠. 후보가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정책과 이행 방법을 명시 또 제시하는 공약을 말하는데요. 많은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협약을 통해서 공약 실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는데 유정은 씨도 알고 계시죠? 잘 알고 계시죠. 당연히 알고 계시죠. 그리고 올해부터 정말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?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 제도입니다. 예, 사전 투표를 못했다 아니면은 투표 당일에도 꼭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사용주로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. 투표가 우리 사회 바꿀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앱에 또 이런 앱이 있어요. 선거 공보 앱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투표소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얼마나 좋아요. 이거 딱 앱만 깔면 쉽게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시고 오는 6월 4일에 꼭들 투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자, 씨, 네. 국회의원 저기 4년 한 거 여기서 써먹네, 진짜. 제대로 써먹을 것 같아요. 옷처럼 한번 쓰셨네요. 이거는 이제 투표하실 거죠? 네, 해야죠. 뭐 보고, 어떤 걸 보고? 일단 저희는 서민이니까 서민한테 좋은 정치를 하시는 분한테 우선 투표를 해야 되겠죠. 네, 그럼 뭐 이거 물어보나 말하나요? 공식 질문인데. 네. 두 분은 다시 태어나도 한서연 씨, 김정은 씨하고 결혼하겠습니까? 신혼인데요. 모르죠, 그거는. 네, 그거 모르죠. 모르죠. 김정은 씨부터 한번. 김정은 씨, 다시 태어나도? 네, 저는 그 왜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면 3년이 즐겁고 그리고 착한 여자랑 결혼을 하면 30년이 즐겁고 또 현명한 여자랑 결혼을 하면 3대가 즐겁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저는 333년이 행복할 것 같아요. 너무 멋지네.